깜빡투기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게이입니다. 오늘 12월 23일 월요일 아침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해외시장부터 체크해보자면요. 다우존스 0.28% 상승, 거래량들이 미국 시장에서 많이 섰어요. 나스닥 0.42% 상승, 신고가죠. 자, 반도체 지수도 1.03% 상승, 조금 주춤했던 독일도 0.81% 상승했습니다. 자,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쉼없이 여기 전고점 인근까지 강하게 상승 이후에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정도 반등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금요일 날은 아시아권은 비교적 좀 조정받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자, 환율도 체크 좀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요. 1195원을 찍고 쌍봉이죠. 밑으로 1160원까지 강하게 밀렸습니다. 자, 여기 인근부터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했으니 외국인들은 이번에 자금 집행 부분은 환차익까지도 노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황이겠죠. 자, 오늘 한중일 정상들 회동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 중국으로 갔는지 가 계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한중일 정상들 릴레이 회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본이 수출 규제했던 품목 중에 간간이 규제를 그러니까 수출 허가를 해줬던 품목 중에 포토레지스트를 확실하게 이제 규제해서 빼버렸습니다. 자, 이것은 뭐 한국과의 관계를 더 좋게 하기 위함이라기보다 자국의 기업들 피해도 만만치 않고 하니 또 여러 가지 일본을 위해서 규제 완화한 거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더 우세해요. 자, 그리고 우리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네이버가 시총 3위로 등극했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희망판가. 자, 주말간에 방송도 했습니다만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면서 코스피는 2204, 그리고 코스닥은 649 라인인데요. 자, 보시다시피 코스피는 조정을 받으면서도 조금씩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탄탄하게 돌파된 이평선들 지지받으면서 숨고르기 좀 했으니 추가로 상승 충분히 가능한 권역이다. 자, 바람직한 것은요, 외국인이 선물 매수세를 좀처럼 누그러뜨리지 않고 선물을 계속 지속적으로 매수해 온다 이겁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야, 그죠? 자, 선물을 매수해 온다는 것은 뭐 당연한 이야기겠습니다만 상방향으로 베팅했다는 것인데, 그 이전에 MSCI 리밸런싱 그리고 뭐 아람코 상장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금이 좀 유출됐지 않습니까? 코스피에서는 매도가 많이 나왔다면 그에 대한 상방에 대한 수익을 놓치면 안 되니까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선물로 상방에 대한 부분은 수익에 대한 해증을 해왔다. 수익에 대한 해증이라니까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 수익을 놓치면 안 되니까 상방으로는 선물을 베팅했는데 이제는 현물도 같이 들어온다 이겁니다. 자,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시장은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은 맞아요. 2018년부터 꾸준히 2년 동안 하락세를 이뤄왔는데요. 이제 그 하락 추세 돌파해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흔들림 있었습니다만 다시 재반등하면서 상승 추세 전환 확실하게 이제 확인이 됐거든요. 자, 이러한 부위에서 마지막 털기가 좀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고, 여러분들께 그리고 우리 유료 회원 여러분들께 포트폴리오 던지지 않는다, 홀딩한다는 전략 퍼펙트하게 맞아떨어졌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로 차별화 장소에 온다, 그것도 퍼펙트. 자, 지금 현재 동시효과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 주춤주춤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좀 쉬어가야 될 자리까지 왔습니다. 더군다나 기간이 차익실현 물량 나오는 걸 확인했거든요. 보이시죠? 기간 매도 이틀 3일째 나오고 있고,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4일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는 전일 기관 외국인 같이 매도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 주춤할 때 그 바통을 누가 이어받는다? 나머지
우량한 종목군에 있는 종목들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순환매 나올 것이다 했는데 현재 양호한 상황입니다. 네이버 금요일날 매수 의견 드리자마자 4%까지 올라가는 기염 토했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도 올라가다 좀 밀렸습니다만 노 프라블럼. 한국 조선의 양 조선주 돌아선다. 상승 전환 확인하고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 일단 상승 중이고요. 호텔신라 여기 전고점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높거든요. 신세계와 같은 종목들 자 먼저 올라타는 거 보고 같이 갈수 있다. 중국과의 관계도 이제 시진핑 주석 내년에 방한 일정도 논의할 거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중국도 여러 가지 역학 관계상 한국과 관계 예전처럼 악화시킬 이유 없기 때문에 면세점 관련, 중국 관련 화장품 이런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될것 같고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 이거 보십시오. 좌측 하단 보십시오. 거의 한 7거래일 가까이 기관외국인 싹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노 프라브럼. 그죠? 한국 조선의 양도 비교적 양호하게 수급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고요. JYP. 자, 닥터K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중에서는 JYP를 가장 최근에 좋게 보고 있는데 기관 외국인 싹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노 프로블럼입니다. 자, 셀트리온도 하락 추세 멈추고 강하게 반등 나오고 있으니 양호하다 할수 있겠고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여기 20일과 120일 권역인 17만 5천 원권 정도 훼손하지 않고 강하게 반등 시도 나오는지 여부 체크하셔라 말씀드리고 있고 홀딩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19만 원까지 얼마나 강하게 장대 양봉으로 들어올리느냐에 따라서 이번에 올라타고 눌려주면 닥터케인이 이제 좀 관심도 가질 텐데요. 자, 가지고 계신 분은 17만 6천원권 이탈 되는지 여부만 확인하시고 그대로 들고 가도 무방하겠다. 자, 장 시작합니다. 자, 하이닉스가 0.84%로 강하게 상승 출발했습니다. 와우, 진짜 대단해. 자, 그러나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만 탄력이 좀 떨어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차익 실현하고 자, 네이버, 카카오, 한국조선해양 이런 쪽으로 들어갔으니 추가 상승 나온다면 별 무리 없겠죠. 자, LG 이노텍도 아침 방송에서 살수 있다 한 이후에 전고점 돌파 시도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기도 조금 더 눌려주면 관심 있습니다. 셀트리온 일단 강세 출발. 자, 양대 시장 플러스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0.16 상승. 코스닥 0.28 상승 출발. 포트폴리오 현재 양호. 자, 그냥 적당히 들어가면 된다. 저는 그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 포트폴리오 돌아가면서 순환매 양상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는 업종 대표주 군들로만 구성하고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연말까지 큰 요동 안칠 거다. 일단 그렇게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냥 적당히 지켜보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시장 상승 출발했고요. 자, 이렇게 지지저항 라인을 조금씩 올려가면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196 여기 라인 안 무너뜨리면 별 무리 없거든요. 코스피. 자, 간단하게 전일
아, 저점만 깨지 않으면 별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코스닥 힘냅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은 소폭 매도세, 기관은 소폭 매수세, 선물은 117계약 매수. 양대 시장 갭 상승 출발. 프로그램은 소폭 매도세 90억, 50억 규모로 양대 시장 프로그램 매도세 출회되면서 장 시작했습니다. 자, 해영, 빈츠님, 반가. 자, 전일 마감했던 야간 선물 옵션 시장도 0.37로 상승 마감했고요. 지금 현재 미국 선물도 플러스 출발입니다. No problem. 야, 참 대단한 상승세예요. 그죠? 자, 한번더 확인됐습니다만 미중 간에 관세 부분 서로 철폐하겠다. 그리고 농산물 사주겠다. 그러한 합의만 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서명은 이제 중국어로 번역 중이다. 1월 초에 되겠다. 자, 그런 소식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를 해줬으면 좋은데. 그죠? 저 며칠 전만 해도 서명까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무식한지 몰라도요. 그런 식으로 방송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서명 안 됐다는 소식이 한 2, 3일 전부터 나오길래, 그런가? 이제는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서명은 1월달에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뉴스가 좀더 정확할 필요가 있어요. 또 솔직히 여러분들도 서명한 줄 알았다. 괜찮아요. 서명한 줄 알았다. 1번. 아니야. 바보. 서명 안 하고 합의한 줄만 알았지. 2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빈츠님은 합의만 하고 서명 안한줄 알고 있었다고요? 야, 역시 똑똑한데. 그죠? 저한 3일 전에 알았어요. 3일 전에. 와, 놀랐습니다. 자, 시장 상황 무리 없습니다. 그냥 가지고 계신 종목들 홀딩하면 되겠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지금 따라잡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경제 방송들을 이렇게 돌려보면 홀딩 전략까지는 뭐 인정하겠습니다. 뭐 조금 잔파도 거르는 거 그거 인정하겠는데 지금 매수는 곤란합니다. 지금 매수는 조금 눌려주고 들어가야 돼요. 애매하게 발표했었어요. 다 끝난 것처럼 이야기했잖아요. 타결로서 사인된 걸로 알고 있죠. 그죠? 아니, 합의를 사인도 안 하고 합의가 됐다고 말할 수 있는가? 참, 그것도 전 의구심이 들어요. 뭐든 사인으로 해야 그게 끝장 난 거지. 사인 안 했는데 뭐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야. 자, 마찬가지로 2차 이제 협상 들어가야 될 텐데,
여러 가지 또, 말 그대로 지금 원만한 서로 간에 뭐 쌍방간의 합의라기보다 휴전 성향이 좀 크다. 그렇게 시장에서 반응하고 있죠. 자, 셀트리온은 가지고 계신 분인데 조금 더 액티브하게 대응하겠다 하시면 18만 2천원 안 무너뜨리면 계속 홀딩 가능합니다. 18만 2천원을 기준점으로 삼으시면 되겠어. 조금 줄이고 싶은 분은, 왜냐면 지금 16만 9천원에 가신 분도 있거든요. 우리 팀원 중에서도. 그러니까 내려오는 거다 그냥 가만히 두드려 맞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좀 줄였다 늘렸다 하면 되거든요. 17만 7천원에 추가 매수하고. 지금 완전 연말에 그죠? 따뜻하게 보내실 것 같은데. 느리고 줄이고 그렇게 해나가는 게 훨씬 잘하는 매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준을 조금 좁게 잡느냐, 넓게 잡느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포트폴리오 다양화하니까 그거 한번 말씀드려보죠. 자, 내가 짧게 하는 매매 자신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닥터케이가 제시하는 주식 생초 탈출 팁 1, 2가 뭔가 하면 6, 21을 올라탄 것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닥터케이가 여기서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15만 3천원, 4천원 건대. 여기 들어가 사 했는지 안 했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한20몇 프로 먹어내고 추가로 나머지는 짧게 사고 팔고 했는데요. 20일 기준하면 된다 이겁니다. 일봉에 20일. 자, 올라탔죠? 매수. 까질 때까지, 내려올 때까지 던지면 돼요. 내려오면 던지면 돼요. 내려왔으니까 던졌어요. 실제로 매도해라 그랬습니다. 다시 올라탔죠. 다시 사면 돼요. 어떨 때는 사고, 어떨 때는 안 사고 하지 말고요. 그리고 밑으로 무너지는데 어떨 때는 던지고, 어떨 때는 안 던지고 하지 마시고, 기계적으로 한번 해보시라니까? 그러면 여기서 매수한 것은 여기 무너지면서 던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20일 올라탈 때살수 있는데, 이것은 비교적 권장을 잘안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위에 저항도 있고요. 그 20일 기법은 우상향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여기도 뭐 우상향은 아닙니다만, 여기 시장의 흐름상 보시면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이 낙폭 과대에 의한 종목들이 반등 나오는 그런 트렌드를 가져왔거든요. 신세계도 보실래요? 많이 먹었거든. 여기 신세계 돌파하죠. 현대건설도 먹었습니다. 현대건설도 여기 돌파하면서 올라갔죠? 자, 맞죠? 확인됐죠? 그러한 트렌드가, 바닥권에서 돌아서니까, 셀트리온도 20일 올라타고 눌려주면, 여기서 매수 가능했던 겁니다. 그죠? 실제로. 자, 지금, 그러면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20일 깨지기 전까지,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 아닙니까? 17만 6천원, 이탈하는지 여부, 체크하라 했으니. 그리고 더 짧게 하시는 분은, 좀 전에 캡처해 보내드렸습니다만, 18만 2천원 무너지면 조금 줄이고, 7만 6천원이 무너지면, 5천원, 6천원이 무너지면 추세 완전 무너졌으니까 거의 다 던지는 그런 매매를 하셔도 충분히 잘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와, 바이오 초강세 보입니다. 현재 바이오. 이것도 약간의 키 맞추기 양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뭔가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크게 잘못 가죠? 자, 바이오가 비교적 낙폭이 심했다 이겁니다. 그죠? 조정을 많이 받았죠? 조정 많이 받았던 애들 중에 괜찮은 셀트리온 삼형제 저는 관심 가지자였습니다. 그죠? 셀트리온, HLB. 자, 오늘 반등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여기서 내린 걸 빠진 걸 한번 보십시오. 20일 돌파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겠고, 헬릭 스미스, 신라젠과 같은 종목들은 지지부진하니까 관심 없고요. HLB 생명과학. HLB 생명과학 상당히 의미 있는 주가 흐름 나오고 있네요. 다시 상승 추세 복귀 흐름 나오고 있으니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시름 좀 놓을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말이 달라지죠? 달라집니다. 추세가 다시 복귀되는데. 그죠? 전망 크게 틀리지 않았습니다. 9만원까지 보인다 했고 여기 얼마입니까? 9만 1000원까지 왔습니다. 그죠? 9만 1000원까지 왔었어요. 맞습니까? 9만 1000원 좀 아닌 것 같다.
91,900 왔네. 그죠? 틀린 거 없습니다. 9만은 보인다 했는데 91,900까지 오고 난 다음에 반등합니다. 15만원대 9만원 보인다 그랬습니다. 하이닉스 크게 밀려요. 가지고 계신 분들 차익 실현하라 그랬습니다. 삼성전자도 크게 흔들립니다. 시장도 조금 주춤주춤 하고 있어요. 그에 비하면 와 셀트리온 세간다. 네이버 보합이고 카카오 보합이지 않습니까? 안 흔들려요. 자, 오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조정 양상이고요. 그죠? IT 전기전자 조정 양상이고 조선주가 뻘긋뻘긋합니다. 일단 조선주 뻘긋뻘긋해요. 건설주 힘 없어요. 그죠? 그리고 그동안 못 갔던 이게 순환매 아닙니까? 순환매. 음식료 별로라고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죠? 그동안 못 갔던 음식료가 조금 키 맞추기 양상으로 올라옵니다. 왜? 지수가 제법 고점 부위이기 때문에 단기성, 단기 고점 부위이기 때문에 여기 주도주군을 강하게 땡겨버리면 지수가 쭉쭉쭉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수 뭐 한꺼번에 많이 올라가면 좋지 않느냐? 좋게 하겠습니다만 선물 옵션 포지션이라든지 여러가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죠? 적절히 키 맞추기 양상, 순환매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말씀드렸고 오늘 제약바이오 초강세 보이고 있고 5G 휴대폰 부품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주춤하고 있어. 지금 현재 코스닥이 0.3이 상승 중인데 그렇다면 여기 바이오주들을 대거 상승시키고 나머지 종목들은 눌러놨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남북경협 시원찮습니다. 시원찮아요. 자, 중국 소비 화장품 관련 오늘 이제 방중했는데 자 어떻게 또 좋게 나오는지 호텔신라 뭐 no problem입니다. 그냥 들고 가면 돼요. 엔터테인먼트 그냥 조용히 살짝살짝 올라오고 있습니다. 별 문제 없어요. 자 포트폴리오 양호 됐습니다. 그 정도 보면 되겠어요. 자 환율 체크 해보도록 하죠. 닥터K는 가지고 있는 현금 전부 다 달러 매수했다 그랬습니다. 달러 매수했어요. 자 여기 추가로 쳐지면 뭐 약간 손실이겠으나 올라가면 그 달러 부분도 수익이거든요. 그죠? 해외선물 계좌로 달러 전환해서 다 바꿔 그랬습니다.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서 유튜브에서 받은 수표 교체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바꿨어요. 그럼 달러 매도겠죠. 뭐 이것도 퍼펙트. 자 방송 내용 괜찮다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십시오. 어떻게 누르는지 모른다 핸드폰을 보고 계시면 오른쪽 중단에 실시간 채팅 있습니다. 그거 코피하고 왼쪽에 좋아요 누르고 중간에 있는 실시간 채팅 다시 복귀하시면 됩니다. 실시 구독 안 누르고 보고 계신다 구독 누르시고요 모든 알림 종모양 딸랑딸랑 눌러 주십시오. 간 보지 마시고 주말에 시청률 완전 떡락이던데요. 주말에 다 모임, 연말 모임 이런 것 때문에 다 바쁘셨습니까? 그죠? 주식하는 사람은 그래도 하루에 한 시간 정도 이상은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죠? 시청률을 어떻게 하면 높일까?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답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제가 더욱더 방송시간 노력하면서 열심히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기도 한데 자 어쨌든 저도 야간에 하는 방송을
좀더 고정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시간을 안내받고 같이 참여하는 방안을 생각 중입니다. 근데 야간에 할게좀 있어요, 요즘에. 그죠? 우리 고등학생 딸하고 같이 유도도 다니기로 했는데, 그죠? 고등학생 딸 친구 도합 3명하고 시간대가 안 맞아가지고 걔들이 8시에 시간이 돼서 제가 그 시간에 가서 딸하고 도복 잡고 한번 넘기기. 로망인데, 그죠? 제 로망이 몇개 있어요. 우리 딸들이 다섯 개가 가수 출신이기도 하기 때문에 가수로 키워보려고 어릴 때부터 트레이닝을 많이 시켰어요. 댄스 트레이닝, 뭐 보컬 트레이닝 이런 걸좀 많이 시켰는데 세 명이서 같이 공연 무대 한번 서보는 거, 그죠? 그죠? 그때 정말 눈물 날것 같아요, 그죠? 그냥 실랑실랑 안 합니다. 춤은 우리 딸들이 좀더 많이 춰야 되겠지. 보컬과 랩과 퍼포먼스가 같이 돼 있는 끝장 무대를 한번 보여주고 싶은 게제꿈 중에 하나고요. 전이 식구들하고 딸하고 그런 걸참 많이 하고 싶은데 기회를 잘안 줍니다. 아직까지 조금 부끄러워하는지 노래 부르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는 건지 안 해! 뭐 이러는데요. 언젠가 하게 돼 있다 생각합니다. 급히가 어디 가겠습니까? 셀티리온 3% 갑니다. 와우! 야, 노스님 좋아 죽겠네. 아우, 다행이다. 연말에 그래도 좀 푸근하게 다들 보내게 돼서. 그죠? 닥터케이는 뭐, 그죠? 하이닉스 삼성전자 한 15%씩 상승하게 만들어졌으니까 됐고요. 그죠? 그동안에 중간중간에 뭐 손실폭도 좀 있었겠습니다만, 이번 랠리로 손실폭 대거 만회 내지는 플러스 전환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노 프라블럼입니다. 지금 뭐할게 별로 없어요. 그냥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뭐 농담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살아가는 이야기도 하는데요. 지금 할거 없습니다. 그냥 들고 있으면 돼요. 던질 필요 없습니다. 알라딘 님이 은근히 방송을 많이 보셨네. 그죠? 로즈님도 반갑고요. 어저께 우리 아버지 생신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야기하다가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좀 들어서 그런지 조금 센티멘탈해지시더라고요. 원래도 좀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손녀들 편지를 슬슬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이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읽지 마시죠 뭐 이러더라고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야, 니 편지는 내가 유튜브 방송에서 다 읽었다 이러니까 취해서 막 웃던데 그때 좀 의쿠했습니다. 저도 알라딘 님이 들었던 그 편지 우리 둘째 딸이에요. 둘째 딸 우리 둘째 딸이 비율이 되게 좋아요. 중학교 2학년인데 키가 165 정도밖에 안 되는데 현재 170이 좀 넘었으면 좋겠어요. 모델 했으면 좋겠어요. 모델. 첫째는 좀 되게 이쁜 편이고 둘째는 솔직히 되게 이쁜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둘째 보고 제가 그랬습니다. 야, 너는 외국에 나간 먹힐 얼굴이다. 너는 외국에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바라는 전형적인 이네 얼굴이다. 얼굴이 되게 작아요. 얼굴 쪼만하고 다리가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 팔등신 딱 되거든요. 비율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얼굴 조그맣지, 눈 조그맣지, 코 약간 납작하지. 아이고, 미치겠다. 까는 건지, 칭찬하는 건지, 그죠? 근데 실제로 그래요. 파리나 이런 컬렉션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눈에 쌍꺼풀 없는 동양 모델을 꼭 쓰도록 돼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들었어요. 혜영이, 아버님 생신도 축하. 그래서 걔가 춤도 좀 췄지 약간 끼가 있어요. 첫째보다 더 끼가 있어요. 그래서 야넌너 모델 했으면 좋겠다. 많이 먹어라. 키가 좀더 커야 된다. 170도 좀 작긴 한데 그래도 170은 돼야 어디 명함을 한번 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다음에 무슨 무대에 그죠? 메인 보컬은 닥터 K, 서브 보컬 앤드 래퍼
하니 쭈니, 그죠? 닥터 케이 패밀리 이래가지고 딱 나왔을 때 실릉실릉 안 하고 그냥 진짜 퍼포먼스 앤드 그다음에 노래도 들을만하게 랩까지 딱 섞어 하면 아 멋진 무대 할수 있는데 기회를 안 주네. 여러분들 저기 방송 같은 거 있으면 그 사연 좀 보내줘요. 닥터 케이라고 있는데 그죠? 한번 출연 아 시키면 어떻게 하느냐? 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은 차익 실현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올 만큼 왔어요. 올 만큼 왔으니까 적당히 챙기고요. 다 던질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짧게 할줄 아는 분은 아까 말씀드렸어. 짧게 할줄 아는 분들은 아, 분봉을 보면서 아까 그죠? 셀트리온도 여기 18만 2천 깨지면 조금 줄여도 된다 했는데 짧게 하기 싫고 못하는 분들은 20일 기준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5일선 이탈하면 이 매도 시그널이거든요. 이제 진짜 좀 챙겨야 돼요. 이 내려올 가능성 있어요. 많이. 얼마나 심하게 깨질지 몰라도 그죠? 이러면 무슨 아, 또 상황이 있는가 하면 뒤늦게 방송 TV나 이런 데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외국인 사들 온다고 뒤늦게 사도 여기 인근에 사야 되는데 뒤늦게 이제 툭 들어온단 말이죠. 밑으로 쳐지면 큰역 사자마자 또 마음고생하는 겁니다. 물론 뭐 길게 들고 가면 여기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손실 볼 가능성보다는 지금 가격대에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주춤하면서 뭐 보름이라도 끌어버리면 마음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차익 실현 잘 하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네이버 외국계 약간 매도 넣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계가 거래소에서는 36억 매도, 코스닥은 114억 매도. 그에 비하면 기관이 매수세 260, 289억, 133억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뭐 강하긴 아닙니다. 들어오고 있고, 선물을 외국인이 800계약으로 매수해주고 있으니 별 무리 없어요. 오늘의 갑은 바이오다. 여기는 바이오 공매도 물량들. 환매수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을 거다. 그렇게 예측합니다. 야, 셀트리온 삼형제 잘 간다. 저는 다른 종목들 크게 뭐 사자 이런 이야기 안 했어요. 분명히. 셀트리온 이런 종목에 접근하십시오. 닥트케이의 특징이 여러분들 느껴지시겠지만 그 업종의 1, 2등 종목만 접근을 합니다. 딴거할줄 몰라서 안한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하고도 공개 방송에서도 많이 추천도 해야 되고 이거 보십시오. 와, 이거 차익 실현 물량 상당히 나와요. 휴대폰 부품하고 꼭대기 있는 종목들 잘못 따라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게 이런 겁니다. 여기 무너지면 제법 조정 받아요. 최근에 여기 사자 소리 잘안 하잖아. LG 이노텍만 이야기했잖아. 왜? 상승하고 눌려주고 여기서 살수 있다 올라가 있잖아, 그죠? 근데 제법 차익 실현 물량 많이 나옵니다. 현재까지도 셀트리온 삼형제에 집중하자 그러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괜찮다 그랬습니다. 드디어 며칠 전부터 올라갑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제법 강하게 올라갑니다. 다 쇼크브리 물량 다 대거 동반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HLB도 제법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HLB 생명과학도 추세 상승 추세 다시 복귀하면서 강하게 반등. 오늘은 바이오네요. 바이오 상승하고 나머지 다 시원찮은 그런 상황입니다. 셀티 매우 좋아한다. 로즈님이
방송 제법 시청 많이 하고 계시고, 운영하고 있는 자금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다른 분들도 같이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장이 이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투자하기 할 만한 그런 상황이 왔다 생각하거든요. 저 유료 채팅방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그동안 낙폭 심한 장에서도 살아남고 힘든 장에서도 여러분들 어떻게 리딩하는지 잘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저희 팀이 돼서 같이 한번 하시기를 저는 권유 드릴게요. 장중 내내 카톡으로 여러분들께 안내 그리고 리딩 하니까요. 반드시 도움될 겁니다. 회비 여러분들 투자한다 생각하시고 기법도 배워가시고 클릭 한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회비의 몇 곱절 이상 그죠? 효과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저는 기다리고 있을게요. 제가 유료방 예전에 저도 선생님이 계셨고 그죠? 저는 110만짜리 들었었는데요. 물론 그분은 생방송 계속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2007년도에 제가 조선주를 손절할까 말까 하다가 선생님이 들고 가 이랬는데 그때 손절을 했으면 1800만원 마이너스였거든요. 올라갔습니다. 조선주 그때부터 바닥치고 올라가더라고요. 와,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그럼 1년치 이상, 1년 6개월치 가까이 회비 나온 거거든요, 사실.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된다. 거기까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야, 바이오가 폭등을 해요. 분명히 3, 4일 전부터는 의견이 달라졌다. 추세가 전환되기 시작하니까 기존에 안 좋았던 하락 추세라고 바이오 안 좋아한다라는 의견 이제 달라진다. 바이오가 돌아서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확실하게 바이오 핫세븐에 들어가서 확인하십시오. 자, 그에 비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은 5G, 휴대폰 부품, 반도체 소부장, 남북 경협, 자동차 부품, 2차 전지 할것 없이 전반적으로 하락세입니다. 코스피는 강보합인데 0.02% 상승인데 그리고 코스닥은 상승폭 조금 축소되고 있는데 0.19% 상승인데요. 나머지 거의 시원찮고 조선주 조금 괜찮고요. 코스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IT 전기전자 조정권 확실하게 들은 것 같고요. 조선주 오늘 조금 빨간불 들어와 있고 음식료 그동안 못 갔던 음식료 업종 그리고 금융업종 증권주 조금 강세고 나머지 비교적 약세.
자, 미국 선물 한번 체크해 볼게요. 미국 선물 일단 아직까지 양호. 자, 음악 한곡 들으면서 잠시 지켜봅니다.
시장이 밑으로 좀 흔들립니다. 마이너스 전환했습니다. 외국인 선물이 1100개 가까이 들어오다가 갑자기 좀 밀었고요. 외국인 매도폭 크지 않고 기간이 4주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코스닥이 외국인 매도세는 좀 나옵니다. 좀 밀리고 있어요. 개인은 콜 사고 있네요. 개인 투자자는 콜 사고 있습니다. 1번 계정 상황. 플러스 0.14 출발. 그러한 이슈들은 빈스님 말했던 이슈들은 벌써부터 있었던 이슈고 좀 조정권이다 이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뭐 어떤 특별한 이슈보다는 쉼없이 올라왔거든요. 쉼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 양상을 보이는 게 이상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현재 상황도 되게 뭐 위험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냥 적당히 앞전 며칠 동안의 상황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올라갔다 밀렸다 다시 좀 땡기고 올라갔다 밀렸다 다시 땡기고 횡보에 가깝게 하면서 조정을 받으면서 조금이라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조정을 제대로 안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약간 조정 받아도 뭐 이상할 건 없어요. 그러나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강세를 보이는 업종을 위에서 따라잡은 사람들이 조정받을 때 마음고생한다 이겁니다. 밀리잖아, 그죠? 월성 깨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던져라 그랬어요, 저는. 잘안 틀려요, 그런 게. 거의 꼭대기 부위에서 던졌어, 거의. 그죠? 던지고 난 다음에 1% 정도밖에 안 갔어. 그죠? 그리고 밀립니다. 그러면 그 던진 거 가지고 네이버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럼 훨씬 더 탄력 있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교체 매매도 잘 해야 된다. 뒤늦게 방송, TV 방송들 듣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막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뒤늦게 따라가는 그러한 부분들이 망고생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야, 이거 HLB 생명과학 20% 가요. 와우, 오늘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딴 거는 조지고 있고 바이오만 갑니다. 무슨 뉴스 있습니까? HLB 생명과학. 현재 뭐 특별한 뉴스 없어요. 공매도 때려가지고 잘 빠져나오려고 하던 애들이, 그죠? 여기 돌파하기 시작하면 모르고 있을까요? 야, 이거 추세 이제 전환되려고 하고 있어. 놀래가지고 같이 던지는 거 있어요.
아, 흔들리지 않을게요. 좀 전에 매도 사인 던질라 매도 사인 내려다가 패스합니다. 그냥 이제 시작해. 이제 조금 왔다 갔다 할수 있어도 올라갈 수 있어요. 충분히.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뭐 흔들리지도 않고 있고, 카카오 네이버는 별로 걱정 안 합니다. 그냥 적당히 숨 고르기 양상 포트폴리오. 자, 다른 바이오들, 아니 바이오가 아니라 코스닥 종목들 상당히 양분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 바이오에 강하게 들어오는 반면에 나머지 차익 실현 물량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소부장, 엔드, 5G, 휴대폰 부품들, 남북 경협도 낙폭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와, 화장품도 낙폭 크고요. 바이오 섹터를 제외한다면 낙폭 상당히 있을 겁니다, 지금. 바이오를 급등하고 있는 바이오 때문에, 그죠? 이게 상쇄돼서 그렇지, 지금 현재 코스닥 낙폭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바이오 안 갖고 있다면. 그죠? 외국인 선물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외국인 코스닥 아까 체크할 때만 해도 300억 가까이 매도했는데 지금 438억입니다. 외국인 매도세, 코스닥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인터넷 결제 관련 비교적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한 1%대 강세 보이고 있고, 코스닥. 자, 뒤늦게 들어와서 좋아요 안 눌렀다면 한번 눌러 주십시오. 자, 그리고 주위에 주식 공부 좀 해보고 싶어 하거나 힘들어 하신 분 계시면 닥터케이 방송 여러분들 홍보도 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어차피 무료 방송 진행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공부하는 어떻게 하면 잘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서 닥터케이 치시면 되겠고요. 유튜브에서 들어가서 여기 재생 목록이 있습니다. 여기 재생 목록 들어가시면 주식 기초 강의 216회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자, 뭐 바이오 핫세븐, 그죠? 아침 방송했던 것, 그리고 마감 시황하는 오늘의 주식 시황, 그리고 팁들 모아놓은 것, 그리고 셀트리온 관련해서 기술적 분석한 방송. 자, 그렇다면 여기 216회짜리는 천천히 일정을 잡아서 천천히 해보시고요. 맨 처음 보시기를 생초보 탈출 팁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기술적 분석 이거 보면서 나머지 천천히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레이아님 반갑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 대표 선수가 들어오셨네, 잠깐. 그죠? 공부 차근차근 한번 해보십시오. 반드시 도움된다. 저는 자신감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같이 업종별 상황 한번 체크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필드라는 IT 전기전자 오늘 확실하게 조정받고 있는 것 같고요. 자동차 약간 강보합, 조선주가 뭐 강세 비교적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섹터들 거의 약세 흐름인데, 음식료 그동안 낙폭 잡고 있었던 음식료 그리고 금융주들 강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약바이오 오늘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비해서 나머지 코스닥 종목들 낙폭 제법 있습니다. 5G는 닥터케이가 올 연말까지는 그냥 패스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추세가 올 연말까지는 강하게 매수세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스하자 말씀드렸고 며칠 상승하다가 그대로 또 상승폭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휴대폰 부품하고 이런 쪽들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던 종목들 차익 실현 물량 오늘 외국인 대거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마찬가지고요. 남북 경협도 약세 보이고 있고 화장품 관련도 약세입니다. 아까 인터넷 결제 관련돼 있는 부분 여기 강세 보이고 있다 말씀드렸고 자동차 부품도 좀 시원찮고요. 자, 오늘은 지금 현재 시장 방향성 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 상황이 아주 안 좋은 상황까지는 아니고요. 지극히 당연한 상황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나중에 10시 반에 개장되는 중국 상황 잘 한번 체크해 보시고 현재 미국 선물상 그래도 비교적 강세 유지하면서 진행 중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며칠 남지 않은 연말인데 이제 하루 지나면 또 크리스마스이기도 하고요. 배당락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30일 날 마지막 폐장일입니다. 거래일로 따지자면 뭐한 4일 정도 남았습니까?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남은 기간 동안 큰 무리 없이 여러분들 그래도 연말 그리고 새해 맞이할 때 부담 안 되도록 시장 좀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던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슈퍼챗 자발적 후원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광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폴더 찾아 들어가셔서 차근차근 한번 공부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전 닥터케이였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eah.